비자, 똥을 비자, 황금똥. 황금똥을 못 얻는다면 이렇게 삐져서라도 널 갖고 말 거야.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지. 뭔가 방법이 없을까? 그래! 바로 그 방법이 있었지! 휴지심. 휴지가 어디 있더라? 그래, 바로 이거야. 휴지심의 변신. 기대하세요. 소장님이 원하는 그 똥, 그 황금 똥 나라도 만들어서. 아니, 잠깐만. 지금 아이들의 황금 똥이 필요하신 거잖아. 내 똥은 필요가 없을 건데. 뭐야 이거. 휴지 어디 가서 닦고 빨리 일어나야지. 휴지, 어? 휴지 누가 치웠어? 여보세요? 어?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 여기 순우 장석인데요. 꽉 막혀서 나갈 수가 없어요. 저도 세상의 빛을 보고 싶어요. 어둡고 냄새나는 여기서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뭐야? 아니, 순우 장석이 왜 꽉 막힌 거야 이거? 어? 내가 출동할 때가 됐군. 그럼 출동을 해. 유진 어디 갔어? 유진 어디 갔니? 웃긴다 웃겨. 화장실 신호가 온다. 그렇다면 참아야지. 야, 그걸 왜 참아? 지금 너의 이 장 속에서 응가들이 나오고 싶어서 난리가 났다고. 난리. 아니, 귀찮기도 하고 재미있는 만화 보다 보면 금방 또 괜찮아져. 이거 봐. 장 속에 똥들이 쌓이고 쌓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 가는 거 다 이유가 있거든랑. 이유가 있다고? 무슨 이유? 일단 순호도 그렇고 친구들이 똥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똥에 대한 기본 정보를 줄게. 일단 똥은 말이야,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약 200g의 똥을 누게 되어 있지.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약 자신의 몸무게만큼의 똥을 눈다 이거야. 그리고 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일단 똥에는 물이 약 70~80%나 되고 나머지는 소화 흡수된 음식 찌꺼기들 이런 게 있어요. 또 똥에는 세균들이 득식을 해. 세균 달리 말하면 박테리아라고 하지. 자, 이 세균에는 나쁜 세균들이 또 우글우글 되겠지. 몸에 나쁜 세균들? 그래서 배가 자꾸 아픈가? 내가 볼 때는 순호, 네가 배가 아픈 이유는 나쁜 세균 때문이라기보단 변비 때문이지 않을까? 너무 참아서. 그래도 좀 귀찮은데. 먹는 건 재밌는데 화장실 가는 건 귀찮아. 어허, 들어갔으면 나와야지. 못 나오고 배 계속 놔두면 배가 빵! 터지지는 않지만 암튼 병에 걸릴 수 있어. 응? 그리고 똥을 누지 않으면 똥으로 검사할 수 있는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이런 검사도 할 수 없고 또 기생충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도리가 없지. 똥으로 건강을 알아본다고? 맞아. 예전엔 말이야.
알랑가 모르겠네. 학교에 똥을 가지고 갔어. 똥을 가져가서 그 똥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기생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사했다니까. 그렇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매화의 향을 맡으며. 오, 가만 가만. 매화요? 아, 조선시대 말이야. 임금님의 똥을 매화라고 불렀대. 매화. 궁궐의 의사인 이 어이가 임금님이 하고 매화를 떡하니 뽑아내면 그걸 가지고 냄새도 맡고 그리고 맛까지 보면서 임금님의 건강을 알아냈다 그러네. 예를 들어서 아주 길고 튼튼한 매끈한 똥을 넣는다면 그건 아마도 건강 상태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묽거나 너무 딱딱한 똥을 넣으면 이거 건강이 좋지 않군 이라고 생각했대. 그리고 너무 냄새가 심하면 아하 나쁜 균들이 많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다지. 거 봐, 똥을 잘 누고 이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해볼 만하지. 우와, 응가로 건강 체크까지. 신기하다. 다음에 신호 오면 확인해봐야지. 다음? 지금 다음이라고 했나? 하참, 아직 좀 정신을 못 차렸구만. 이봐, 내가 똥을 누지 않으면 똥을 사용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슬퍼질 거야. 똥을 사용하는 사람들? 건강체크 말고 또 똥 가지고 하는 게 있어? 당연하지. 똥은 음식의 찌꺼기.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영양분도 가지고 있죠. 예로부터 똥은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땅을 기름지게 하는 데 쓰는 비료의 재료로 사용했어요. 오, 똥을 농사 짓는 데 사용했구나. 그런데 어디선가 더 강렬하게 냄새가... 똥에서 나오는 가스, 메테인 가스. 메테인 가스는 불이 붙을 정도로 화력이 있는 에너지죠. 2014년 영국에서는 똥의 메테인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한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똥은 친환경 에너지이기도 하죠. 똥이 에너지로 쓰이다니, 나도 더 자주 넣어야겠다. 맛있는 커피향. 그런데 사실 이 커피는 사양 고양이의 똥으로 만들었어요. 왜? 너무 놀라지 마요.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고 싼 똥에서 소화가 안 된 커피 씨앗을 모아 햇빛에 말리고 또 볶아서 만든 거니까요. 실제 똥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다양하게 활용되는 똥. 그러니까 똥 아끼지 말고 싸세요. 중요하다니. 순호, 어서 참지 말고 화장실로 가. 그래, 지금 당장.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그런다고 갑자기 신호가. 온다. 좋았어. 지금 바로 화장실로. 너무 참았나 봐. 신호가 와도 나오지가 않아. 나 어떡해. 어떡해. 걱정 마. 변비를 안 걸리게 해줄 만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배우면 되지.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한 배변을 위한 생활 습관. 잘먹 잘싸 연구소에 내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골고루 들어간 음식을 먹어야 좋다라고 말이죠. 특히 채소에 있는 섬유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섬유질은 말이죠, 장 운동을 꿀럭꿀럭꿀럭 활발하게 해주면서 응가가 딱딱하게 되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물도 드셔야 해요. 이 물도요, 장에 있는 응가를 딱딱하지 않게 만들어준답니다. 게다가 음식 찌꺼기를 분해해주는 유산균. 유산균이 들어있는 이 요구르트도 꼭 드세요. 건강한 배변을 위한 생활 습관 두 번째, 바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똥을 만들어보세요. 다다다다다다다. 너무 활발해졌나? 그럼 화장실로. 자, 이렇게 신호가 오면 빨리 화장실에 가셔야 해요. 그렇지 않게 되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화장실에 앉아도 응가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돼, 안 돼. 아주 위험해요. 아, 황금똥? 황금똥 맛이 어떠냐고요? 나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대요. 이렇게 화장실에서 딴짓하는 거 그거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비가 더 심해지고 항문이 아파질 수 있어. 똥 흘릴 때는 오로지 똥에만 집중합시다. 알았죠? 집중 똥! 아이, 쾌변을 했더니 너무 기분 좋아. 이제 변비 안 걸리게 골고루 먹고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거야. 우리도! 으악! 순호, 너 여기서 볼일 본 거야? 나? 아니야, 아니야. 내 똥 아닌데. 자세히 보니까 저건 토끼 똥이야. 그렇다면 선이 토끼? 뭐? 뭐? 나 왜? 왜? 나 왜? 뭐? 저거 뭐야? 토끼 똥? 근데 내 거 아니야. 토끼 똥이지만 내 건 아니야. 아니긴. 여기 우리 중에 너 말고 토끼가 또 있냐? 그래. 어서 먹어. 먹으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먹으라고? 그래, 토끼는 자기 똥 자기가 먹잖아. 그렇지, 토끼는 자기 똥 자기가 먹는 건 나도 알지. 먹으라고? 진짜? 여러분, 사람 똥만 똥입니까? 동물 똥도 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 토끼 나 말고 요 진짜 토끼는 두 종류의 똥을 싼다고 하네요. 그중 하나는 다시 먹기 위한 똥. 토끼는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한 번에 흡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똥을 누면 다시 먹어서 영양분을 한 번 더 섭취한 후에 또 똥을 눈다고 합니다. 이 똥을 안 먹으면 죽기까지 한다나 뭐라나. 똥맛 카레냐 카레맛 똥이냐. 아마 토끼는 망설임 없이 카르마 똥을 먹겠네요. 자기 똥도 먹으니까요. 코끼리 똥도 소화기관에서 영양분 흡수가 많지 않아 똥에 영양분이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섬유질이 많아서 코끼리 똥을 이용해 종이를 만든다고 해요. 코끼리 똥으로 종이를? 신기하다. 소를 많이 키우는 인도에서는 소의 똥이 특별한 곳에 쓰이는데요. 바로 열육! 소똥을 넓적하게 빚어서 말린 후에 음식할 때 연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불에 활활 잘 타거든요. 귀여운 코알라. 아우 귀여워. 코알라는 새끼가 태어나면 자기 똥을 새끼에게 먹인다고 해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코알라가 주로 먹는 건 유칼립투스의 잎. 이 잎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는데 새끼에겐 아직 이 잎을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똥을 먹어서 자신의 장 속 미생물을 새끼에게 전해주는 거죠. 엄마의 똥을 먹은 새끼는 잎을 먹어도 끄떡이 없게 되는 거죠. 토끼 얘 어디 간 거야? 자기 똥 안 먹고! 아님 치우던가. 토끼야!
아유, 아니 내가 진짜 토끼도 아니고 또 진짜 코알라도 아니고 어떻게 똥을 먹냐고. 아, 난 진짜 어렵다 이런 거. 가만 있어봐. 아까 통화한 그 순호 장 속의 똥 혹시 황금똥이 아니었을까? 아, 전화를 해보는 거야. 그때는 자 어디 보자. 검색. 아까 그 똥.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사상으로 연결 중입니다.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아니, 아 지금쯤은 나왔을 텐데 내가 밖으로 꺼내줬는데 아 왜 전화를 안 받아? 아 진짜 황금똥. 아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얻어낼 수 있을까? 똥이 대부분 갈색인 이유는 쓸개즙 때문이다. 건강한 똥을 위해서는 고기 위주로 많이 먹어야 한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이 똥으로 나가기까지는 16에서 30시간 정도 걸린다. 안녕하세요. 잘먹잘싸이 연구소의 연구소장입니다. 아까 처음에 살짝 보여드렸던 그 휴지심. 제가 각고의 노력으로 이만큼이나 모았답니다. 어때요? 정말 많이 모았죠? 더 모아도 돼요. 자, 이제 이것으로 황금똥을 만들어 보... 아니, 황금똥은 아니겠지만 일단 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여기 있는 이 휴지심, 그리고 물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있는 이 물을 여기 휴지심 있는 데다 부어보겠습니다. 짠, 어서 이 물들을 먹어라, 쑥쑥 꿀꺽꿀꺽, 먹어라, 쑥쑥 꿀꺽꿀꺽, 먹어라, 아이고 잘 먹네. 자, 이제 10분 동안 이 휴지심을 물에다 담궈서 불릴 겁니다. 불려. 10분 동안 뭘 하냐고요? 불리지요. 그런데 10분 동안 그냥 이렇게 놔둬도 불려지니까 그럼 우린 따로 소화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소화의 과정.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자근자근 씹고 침과 섞이면서 소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소화가 시작이 되면서 쭉쭉 내려와서 위까지 가게 되겠죠. 위에서는 고기가 슬슬슬슬 소화되기 시작하겠죠. 바로 단백질이 소화되면서 흡수되기 시작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작은 창자로 가게 됩니다. 작은 창자에서도 영양소가 쑥쑥 흡수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흡수된 영양소가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이게 될 때는요, 물과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가 생긴답니다. 한마디로 노폐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노폐물은 우리 몸속을 마구 돌아다니다가 콩팥으로 가게 된대요. 이 콩팥에서는요, 피를 하루에 180리터나 깨끗하게 걸러주면서 노폐물을 싹싹 걸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 노폐물은 방광으로 모인답니다. 방광에 모인 이 노폐물이 바로 오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음식 찌꺼기들이 모여서 큰 창자로 가게 됩니다. 자, 이 큰 창자에서는요, 찌꺼기들에게서 수분을 쏙 빼먹는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똥! 똥은 이제 항문으로 가게 되겠죠? 어? 그런데 항문에서 똥과 함께 또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방귀입니다. 이 방귀는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함께 먹었던 공기와 그리고 소화 흡수되면서 만들어지는 황화수소 그리고 암모니아가 섞여서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이 황화수소, 암모니아 때문에 고약한 냄새가 함께 난답니다. 이 방귀는요, 누구나 하루에 13번 내지는 25번 꺾인대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정상적인 생리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창피하지 마세요. 저처럼요.
우리 소화의 과정을 다 알아보는 동안 여기 있는 휴지심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잘 불려졌어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잘 찢어질까?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찢어볼 겁니다. 물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찢어서 놔볼게요. 자,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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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 자, 그리고 너도. 자, 여기에서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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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 자, 이렇게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요, 식도와 위와 작은 창자까지 가면서 잘게 잘게 부셔진답니다. 쪼개지는 것이죠. 잘게 되고 나서요. 자, 이제 큰 창자에서는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긴 찌꺼기만 남게 되고요. 수분마저도 이렇게 흡수되게 된답니다. 자, 어때요? 정말 똥 같지 않나요? 오, 세상에, 진짜 똥 같아. 바나나처럼 길고 매끈한 똥. 아, 놔. 누가 여기다 똥 쌌어? 아, 오늘은 똥에 대해서 원 없이 많이 얘기해서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 똥으로 건강을 체크할 수도 있고 또 똥이 에너지로도 활용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그냥 더러운 똥인 줄 알았는데 똥이 다시 보여. 그치 그치 그치. 어? 이게 뭐지? 우주 여행할 때는 똥이 골치 아프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알았다. 우주에서도 똥은 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주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아. 우주에는 뭐가 없지? 바로바로 중력! 미지의 세계 우주공간. 우리 인간은 지구 밖 우주공간으로 나가기 위한 무한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우주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똥! 지구에서 볼일을 보면 똥이 아래로 떨어지죠? 바로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중력이 없어서 볼일을 보면 똥이 엉덩이에 딱 붙어있어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죠? 우주 개발 초창기에는 손가락 비닐장갑과 봉투를 이용해 처리를 했어요. 엉덩이에 붙은 똥을 떼서 봉투에 넣은 거죠. 실제로 1969년 아폴로 10호에서는 똥이 우주선을 돌아다녀 큰 고생을 했는데요. 똥 속의 세균이 밀폐된 우주선 안에 퍼지면 위험하고 또 기계장치를 고장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행히 요즘은 특별한 화장실이 개발되어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해요. 우와, 화장실이 생겨서 다행이다. 그니까, 비닐장갑, 손으로 끊는다니. 난 우주여행 포기할 뻔했어. 그러니까, 손으로 끊어. 어? 그러고 보니 우주선에 화장실이 생겨서 참 다행이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보여. 어흠. 또? 뭔데 뭔데? 그러니까 우주선 안은 그렇다 치고 우주선 바깥은 어떻게 할 거야? 우주선 바깥에 나가서도 여전히 이동을 할 것이고 일을 할 것이고 이런 우주인의 모습이 머릿속에 탁 그려지는걸? 알지 알지. 우주인들은 말이야 바깥에서 특별한 기저귀를 차고 거기에서 똥오줌을 처리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기저귀를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한대. 우주에 더 오래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좋은 방법. 방법. 방법이야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2016년 정말 특별한 대회를 만들었답니다.
이름하여 우주 똥 처리 대회. 영어로 하면 Space Poop Challenge라고 한다지요. 어떤 대회냐고요? 아, 그러니까 우주복을 입은 채로 똥을 처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대회였대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을까? 아, 난다. 아, 난다. 아, 생각난다. 아,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특수한 기저귀를 우주인에게 입히는 거죠. 이 기저귀에는 말이죠. 진공 청소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뿡 하고 똥을 누면 그 똥을 얼른 확 빨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진공 청소기에는 특별한 주머니가 연결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똥과 오줌을 함께 모아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에 와서 착륙하면 알아서 또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팍팍 만들어서 넣어주세요. 기대가 됩니다. 백만 스물둘, 백만 스물셋. 열심히 운동하면 장운동이 활발, 변비 예방. 신호가 온다. 신호가 오면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로 빨리 빨리. 골고루 와구와구 와구와구 골고루 와구와구. 변비에 안 걸리기 위해 고기, 채소, 물, 요구르트 골고루 골고루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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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더니 먹었던 변비 탈출! 바나나처럼 굵고 매끈하고 향기 있는 황금똥! 배 아파. 설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서 설사가 났구나. 이번에도 황금똥. 아이고, 언제나 좀 얻어내려나. 황금똥!